그물을 끌어올리자 투명한 물체가 가득 잡혀 올라옵니다. 갑판 위에는 어른 손바닥보다도 큰 해파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내 연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보름달 물해파리입니다. 전남 등량만 서쪽 해역부터 고흥 남쪽 해역 일대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건 지난달 27일. 주의보가 내려진 이 일대 해역에는 보름달 물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평균 13개체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파리 때 출현으로 남해안 어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번 그물을 던지면은 한 10분, 20분 되면은 금방 방금 보셨죠. 거기 그렇게 차버려요. 해파리가 이렇게 많아서 조업을, 금어기가 풀린 후에 조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해파리 수거 작업하러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생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오는 2022년에나 완료될 예정이고 대상 지역도 한정돼 어민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